초밥용으로 48시간 된 전갱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울산 앞바다에는 슈퍼 대쟁갱이가 풍년이라고 합니다. 자, 5월달 최고의 맛이 좋은 횟감 슈퍼 대쟁갱이를 찾아 울산 앞바다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야, 슈퍼 전갱이가 한 마리 걸려들었습니다. 자, 와, 사이즈가 굉장하군요. 뜰채로 마무리하고, 자, 올라왔습니다. 자, 요놈이 바로 슈퍼 전갱이입니다. 와,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게 기름이 잔뜩 올라 보이네요. 자, 요놈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서 초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0만 되겠나? 마음에 못 했으면 좋겠다. 와사비를 좀 넣고, 자, 이렇게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쩝쩝거리지만, 자, 전갱이가 약간 씹는 식감과 엄청 부드러우면서 씹을 때마다 감칠맛이 회 속에서 입안에서 감칠맛이 싹 돌고 있습니다. 자, 먹는 방법은 김을 하나 놓고 초대리를 섞은 초밥에 초밥용으로 48시간 된 전갱이. 자, 사시미 간장을 찍어가지고
건강에 좋은 마늘도 한 점 올려가지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하니, 고소하니, 정경이 몸속에 깨가 들어있는 건지, 네.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이, 과일, 참치, 뱃살을 먹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에서 좀 먹방이 시작됐고요. 자, 취향대로 이번에는 자, 우리 자 이번에는 오늘 잡은 배에 넣어둔 요 화러를 넣고 자 오늘 화로를 넣고 이렇게 쪽파가 없는 관계로 일단은 대파라도 준비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쪽파가 준비 안 된 관계로. 자, 요거는 화로 전갱입니다. 김을 지금 다 먹어가지고 김도둑이. 자, 화로 역시 탱글탱글한 맛은 좋고 감칠맛은 부족하지만 쫄깃함과 고소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전갱이는 화로도 맛이 좋지만 요 48시간 숙성을 거친 전갱이 기름이 동동 뜨는 게 보이시죠? 이 간장에. 자, 뭐 할 말이야 소희라. 할 말 해도 돼. 상관없어. 자, 요렇게 48시간이 된 전갱이가 입안에서 밥하고 회가 잘 어우러져 씹는 식감이 부드럽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는 게 아주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렇게. 자, 참치를 사 먹을 돈이 없다면 전갱이를 숙성해가지고 참치 대용으로 초밥으로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전갱이도 귀한 거 아니야? 응? 응, 귀하지. 대전갱이는 구하기 쉽지 않지만 연안에 있는 25급 전갱이도 지금 기름이 잔뜩 올라 있습니다. 자, 정말 고소하고요. 고소하고요. 다음에는 전갱이는 술보다 밥이랑 더 잘 어울리는 생선입니다. 밥 반찬으로는 정말 제격입니다. 자, 김도 이렇게 생김보다는 막김을 이용해가지고 자, 이렇게 자, 숙성이 잘 된 전갱이 깨끗하게 아주 피도 잘 빠졌고 이렇게 놓고 생화사비를 한 점 올리고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달래장에 달래장을 좀 올려가지고 달래 향이 자, 와, 달래장 향이 진짜 좋습니다. 자연산 달래는 아니지만 양식이라도 향이 자 이렇게
자, 입에 넣어보겠습니다. 나도 입에 넣어봐야지. 아, 짭짭 끓는 소리가 듣기 싫지만, 식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생선이 적당하게 숙성이 되고, 밥하고 회가 입안에서 잘 어울려지면서, 회, 초밥이 밥 안에서 회랑 밥이 같이 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드러운 생선이 바로 전갱이 회입니다. 전갱이 초밥입니다. 생선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밥도 먼저 남아있지 않고 두 개가 같이 잘 어우러져서 입안에 동시에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부드럽고 맛을 내는 전갱이 초밥. 언니 아까 대본도 써야 된다. 응? 대본도 써야 된다. 자, 먹방 잘하는 사람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방이 자 기가 찹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달래장을 좀 올리고 자 여러 초밥을 먹어봤지만 감성돔, 돌돔, 뭐 참돔 이런 초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초밥들은 또 나름 맛이 있지만 흰살 생선의 맛이 있지만 이렇게 등푸른 생선 전갱이는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의 공통점이 두루 갖추고 있고 고등어같이 등푸른 생선은 비린 맛이 강하지만 전갱이는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의 중간쯤에 있는 아주 비린 맛은 작고 흰살 생선처럼 식감도 있으면서 등푸른 생선의 고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 없는 버전. 김 없는 김을 난 김 없이. 자 이렇게 취향대로 저는 김에 사 먹는 걸 좋아하고 집 사람은 이렇게 먹는답니다. 자기 취향대로. 자. 정말 맛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밌는 먹방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